이 집에 택배 배달하고 갈라 그러는데 백작이가 있어요. 백작이. 이름이 백작이거든요. 진짜 귀여워요. 하얘요. 하얘가 백작인가봐요. 백작이한테 추루 하나 주고 가려고요. 백작아, 추루 줄게. 추루 먹자. 추루 줄게. 얘가 백작이거든요. 이 사장님하고 친해서 촬영 허락을 받았어요. 근데 이 추루도 줘도 되나? 형님, 예. 추루 좀 줘도 되나요? 예? 추루 좀 줘. 고양이 추루. 아, 고양이? 네. 아, 고양이. 제가 저번에 뭐 유튜브. 추루 엄청 좋아하는데? 아, 추루요? 네. 그래서 추루 하나 같이 좀 주려고 그랬는데. 일로 와. 백자야? 아, 백자예요? 백자기가 아니라? 백자. 아, 저는 백작이라고 저번에 하신 줄 알고. 백자. 응. 추루 좀 엄청 좋아하지. 아, 그래서 추루를 갖고 왔어요. 주려고. 자, 백자야, 먹자. 아직 그것까지 확인할 수 없으나 네, 큰 두 축의 이야기가 좀 있다. 예. 이게 오늘 아침에 새 예. 잡아먹었는데. 새를 잡아먹었다고요? 네, 잘 잡아먹어요. 아, 새를 어떻게 잡아먹어요? 대기하고 있다가. 와, 제 손도 먹으려는 것 같은데요? 아니, 식사 경 쥐나 이런 걸 잡아도 안 먹는데 예. 새는 한 오랫동안 기다려요, 몇십 분. 아, 그게 재밌나 보네요. 새. 그게 재밌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새가 내려앉는 자리에서 몇십 분 기다려 가만히. 우와. 그 새가 안심하고 내려오면 바로 덮쳐요. 우와, 생긴 거는 완전 고급 집고양인데 야생 고양이 같이 행동하네요. 야생성이 있어요. 아, 우와, 너 멋있다. 다람쥐 잡아보고. 완전히 저 백타이거인데요. 아유, 신났다 쟤. 엄청 잘 먹네. 아, 추로 가족을 잘했다. 추로 엄청 좋아해. 아유. 여기 잘하네. 얘 아프면 아유, 가끔 약 예. 먹이려고 추에도 섞어서 주거든요. 아. 약 먹으려고. 아. 저희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추루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걔네들만 주기 좀 그래서 저번에 이제 봐가지고 다 먹었다. 자. 좀 핥아먹어.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예뻐요. 아유, 사람도 잘 따르네. 완전 개냥이네요. 근데 완전 저기 예. 어디야 저. 예. 어제 까마리가 하나 왔는데 막 아 내, 약간 사납게 싸웠어요? 아, 얘 막 심하게 하더라고. 아, 자기 나와버리라고. 아, 그러니까 고양이들끼리는 그런 게 있나봐요. 네. 가족이 서로 다 나갔잖아요. 남편도 나가고 자식도 나가고. 사람한테는 낯선 사람도 따르네요. 얘는 아주 그냥 야. 아, 근데 사장님 무슨 공사를 하세요? 여기? 저 집 짓고 있잖아. 아, 집을 지으시는구나. 저기 밑에 펜션 짓고 있어요. 아, 지금 완공 거의 다 됐어요. 지어가지고 운영하시려고요? 네. 아, 대단하시네요, 진짜. 꿈을 실천하시는 건가요? 네. 아, 저희 아내 은퇴 플랜으로. 아, 은퇴 플랜. 와, 너무 멋있으시네요. 갈게. 안녕. 다음에 보자, 백자야. 안녕. 대답도 안 해? 야, 너희 시추바라 이렇게 했지? 아유, 귀여워. 잘했어. 아, 여러분, 다음에 뵙겠습니다. 택배 보내주 저기 잠시 놔뒀습니다. 예, 예. 너 추루에 빠져가지고